자연이 빚어낸 생명의 땅. 크고 작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존의 터전. 사람들에겐 쉼터가 되어주고 기후 위기에는 방벽이 되어주며 자연재해까지 막아주는 나는 습지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는 습지 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람사르 협약을 맺었고 대한민국은 1997년 람사르 협약의 101번째로 가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는 총 24개의 람사르 습지가 있고 제주에는 5개의 람사르 습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령아리 오름 분화구에 있는 물령아리 습지,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물장오리 습지, 한라산 중턱에 있는 천백고지 습지와 선월 곶자왈에 있는 동백동산 습지, 마지막으로 너른 들판에 숨어있는 물이란 의미의 숨은 물뱅디입니다. 이외에도 제주에는 다양한 습지들이 숨어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주 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제주 습지학교 8개 교를 선정하였고 3월 30일에는 제주 습지학교 네트워크를 창립하였습니다. 이후 제주도 내 습지학교의 학생들은 습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타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멋진 습지를 소중함을 알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갯벌은 지금 지구온난화 뭐 기후위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량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근데 갯벌은 그걸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저희도 환경교육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건 확실히 감수성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아이들은 돌아가게 되면 친구들한테 이 자연의 대단함이나 지켜야 되는 이유를 더 진심으로 설명할 거고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7일 제주 8개 습지학교를 비롯하여 경남 8개, 인천 7개, 전남 4개의 습지학교들이 순천만 습지가 자리한 전라남도 순천으로 모입니다. 이유는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식 때문이었는데요.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들이 모여 아시아 지역 습지 보호에 큰 발판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제14차 람사르 총회에서 학교 습지교육 교류군이 채택이 되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습지학교 네트워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올해 제주 국제 워크숍에서 조금 더 같이 힘을 내고 내년에 창립식까지 순조로운 항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합시다. 이외에도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슬기로운 제주 습지 배움 자료를 만들었고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습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주도 내 학생들의 습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교육에서의 습지교육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자연이 내어준 쉼터. 동물과 사람, 지구를 보호해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위대한 생명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우리의 습지를 지켜주세요.